체리툰. 안녕하세요, 체리예요. 오늘은 규리 언니 친구가 SNS 스타가 된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규리 언니 친구 중엔 하영이 언니가 있는데요. 규리 언니랑 어렸을 때부터 알았다가 서로 다른 고등학교를 갔대요. 그런데 야, 돼지 지나간다. 땅 올리는 줄. 야, 누구 보고 돼지래. 야, 돼지 화났다. 언니는 어릴 때부터 통통해서 자주 놀림을 당했죠. 그때 하영아, 괜찮아? 현진아, 저런 거 신경 쓰지 마. 이거 먹을래? 힘들어하던 하영 언니에게도 봄이 찾아왔대요. 예슬아, 이거 비밀인데 나 옆반 현진이가 좋아. 오, 진짜? 현진이 성격 좋지. 너랑 잘 어울리겠다. 언니는 자기 친구한테만 비밀로 얘기했죠. 그리고 얼마 뒤 친구가 그 오빠랑 사귀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현진이 좋아한다고 했잖아. 뭐 어쩌라고? 나도 걔 좋아했단 말이야. 뭐? 현진이도 뚱뚱하고 못생긴 너보단 나랑 사귀고 싶을걸? 하영 언니는 그날 엄청 상처받았고. 여보세요? 규리야, 있지. 뭐? 야, 그걸 보고만 있었어? 당장 나와. 폭발한 규리 언니는 하영 언니를 데리고 방학 동안 단식원에 갔죠. 그리고 현진아, 오늘 끝나고 뭐 할 거야? 글쎄, 너랑 데이트? 응? 다이어트에 성공한 하영 언니는 완전 얼짱이 되었습니다. 외모가 확 바뀌자 언니는 금방 인기가 많아졌대요. 하영아, 너 진짜 못 알아보겠다. 이리 와봐, 우리 같이 사진 찍자. 그럴까? 게다가 살이 빠지면서 예뻐진 모습으로 SNS 스타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 못생긴 게 귀엽다. 야, 김현진! 이하영, 저게 뭔데 현진이까지? 하영 언니가 잘나가자 분노한 친구는 하영아, 이거 봤어? 어? 뭔데? 언니의 옛날 사진을 SNS에 몽땅 뿌려버렸대요. 하영 언니는 사람들이 욕할까봐 엄청나게 걱정했죠. 어떡해. 그런데 어? 오히려 언니의 사진이 다이어트 성공 후기로 더 대박이 난 거예요. 언니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격려의 메시지를 받았고, 이후 사건의 전말이 알려져 친구는 엄청나게 욕을 먹고 학교에 소문이 퍼져서 남친과도 헤어졌대요. 하영 언니는 더 유명해져서 틱톡 채널도 만들고 광고 제의도 받는 SNS 인플루엔서가 됐답니다. 캬! 사이다 10캔 마셨네요. 저런 친구랑은 손절해야 된다니까요.